코딩 드론 페어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드론의 사전 테스트를 위해서 대부분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론과 조종기에 배터리를 장착해 주는데요. 배터리에 구멍이 3개가 있고 드론 하부에 보면 메인보드에 장착된 3개의 핀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핀과 구멍에 맞춰서 슬라이드 시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드론은 배터리를 장착하면 LED불이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조종기 손잡이 부분을 보면 배터리 끼우는 부분이 있죠? 드론 배터리 끼우는 방법과 같이 끼워주면 됩니다. 조종기는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면 작동이 됩니다. 지금 상태는 드론과 조종기에 연결된 상태를 보이는 예인데요. 연결이 되면 드론과 조종기 LED 색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링이 되지 않으면 조종기에는 디스커넥트 글씨가 화면에 나옵니다. 페어링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보면 몸체 좌측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셋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3초에서 5초간 꾹 누르면 노란 불빛으로 변하면서 조종기 LED도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조종기를 보면 디스커넥트 글씨가 뜨죠? 드론과 조종기 간의 페어링, 즉 통신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종기의 오른쪽 하단에 P버튼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드론 몸체의 LED가 노란색으로 깜빡여야 합니다. P버튼을 꾹 누르면 변환 소리와 함께 조종기 화면에 디스커넥트 글씨는 없어지고 이 상태가 조종기와 드론이 페어링이 된 것입니다. 조종기의 센서리센 리콰이어라는 글씨가 뜰 때도 있습니다. 조종기의 S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해당 창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설정 창인데요. 뒤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아래로 이동하여 기능이라는 펑션으로 이동한 다음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센서 리셋 밑에 페어링이 보이죠? 오른쪽 빨간 버튼을 눌러 선택해주면 드론과 조종기가 페어링 됩니다. 페어링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작동 시 센서 리셋 리콰이어라고 뜨면 센서 리셋에서 선택 버튼인 우측 상단에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코딩 드론이 불빛이 변하면서 설정했던 센서들이 초기화가 됩니다. 차후에 드론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와 같이 설정해 주면 됩니다. 페어링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센서 리셋이 완료되면 설정 화면에서 나와야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나오는 방법은 조종기 왼쪽 하단 S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 로봇 글씨가 나타나고 비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페어링된 상태에서 조종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조이스틱은 위로 올리면 상승하고 아래로 내리면 하강, 좌측으로 당기면 좌회전하고 우측으로 당기면 우회전을 합니다. 오른쪽 조이스틱은 좌우 전후 방향인데요. 앞으로 당기면 드론이 앞으로 직진, 뒤로 당기면 뒤로 이동하고 좌측으로 당기면 드론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당기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회전과 이동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종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잘 착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이륙시키는 방법은 왼쪽 조이스틱을 위쪽으로 한번 튕겨주면 이륙이 됩니다. 착륙 방법은 조종기 왼쪽 빨간 L버튼 즉 랜딩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되는데요.
랜딩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조종기 화면이 랜딩이라고 변환되고, 드론도 보라색 LED가 한번 점멸하고 천천히 착륙합니다. 이 방법은 드론이 천천히 착륙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 발생할 때는 아예 모터를 정지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착륙 방법은 왼쪽 레버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조종기 왼쪽 빨간 랜딩 버튼도 누릅니다. 그러면 진동과 함께 드론이 정지합니다. 정상적으로 착륙 시에는 조종기의 L버튼만 눌러서 드론을 천천히 하강시키는데요. 비상정지를 할 경우에는 드론이 서서히 착륙하는 게 아니라 운행이 급정지되어 추락하게 됩니다. 안전상으로 비상정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비상 착륙 기능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러면 드론에 파손이 될 수 있으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드론을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타 조종기 버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종기에는 여러 버튼이 있는데요. 앞서 S와 P버튼 기능을 설명했듯이 P버튼을 꾹 누르면 페어링 기능을 하고 S버튼을 꾹 누르면 설정이라고 했죠. 이외에 중앙에 있는 조그만 십자 버튼과 상부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트림 제어용 버튼인데 쉽게 말해 미세 조정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작동인 드론을 아래 방향 십자 버튼을 누르면 뒤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사용 예로 드론이 이륙할 때 앞으로 쏠려 이륙하게 된다면 아래 방향 십자 버튼을 눌러서 균형을 맞춰 똑바로 수직 이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문제없는 드론의 트림 버튼을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드론은 오른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미세 조정 버튼은 드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정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 버튼 위에 두 개의 버튼은 회전에 대한 미세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륙할 때 계속 쏠리게 된다면 앞에 회전 미세 조정을 이용해서 쏠림 현상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 드론은 시중의 일반적인 드론과 달리 페어링과 센서 설정에 대한 값들을 기억하는 똑똑한 드론입니다. 조종기 스위치를 껐다 키면 시중의 대부분의 드론은 매번 페어링이나 설정 값을 다시 해줘야 하는데요. 이 드론은 설정 값이 유지되어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페어링 없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S버튼과 P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길게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에는 앞페이지, 뒷페이지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에서 벗어나도 S와 P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조종기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100%라고 보이는데 해당 값은 드론과 조종기의 통신율입니다. 연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단 가운데는 조종기가 켜진 시간을 나타냅니다. 우측 하단은 바닥에서 드론 위치의 높이를 미터로 나타내고요. 우측 상단은 오른쪽에서부터 조종기 배터리양, 드론의 배터리양, 그리고 막대기는 통신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좌측 상단은 비행 시의 설정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FG, HX, M2, S1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 형식은 기본 설정 값으로 만약에 다른 기호로 표기되어 있다면 비행이나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설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의 바이로 보창 또한 이후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상태는 드론의 LED색에 따른 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P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포지션과 트림플라이트가 나타나죠? 먼저 포지션은 드론의 위치 정보를 나타냅니다. XYH로 나오죠? 이것은 좌우, 전후, 높이, 즉 드론의 위치를 나타내는 센서의 값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트리플라이트는 미세 조정 버튼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4개의 미세 조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값이 변경됩니다. 정상적인 드론이라면 R, P, Y의 값이 0으로 나타납니다. 이 창을 보면서 트림이 잡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리셋을 작동하면 현재 설정된 트림 값이 초기화됩니다. 다시 한번 P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조이스틱에 대한 센서 값인데요. LX, LY는 좌측 조이스틱의 가로와 세로의 축, RX, RY는 우측 조이스틱의 가로와 세로의 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조종기 창에 숫자들이 변하는 게 보이죠? 버전이라는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드론과 조종기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창입니다. 다시 한번 P버튼을 누르면 바이로봇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코딩 드론은 팀 설정을 통해서 여러 명이 경기를 할 수 있고 팀이 아닌 개인 혼자서 드론을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S버튼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셋업 창으로 팀 설정하는 창이 보이죠? 조이스틱으로 이동 선택해 보세요. 지금 영상에는 파란색 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None이라는 글씨가 메뉴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측 빨간색 R 버튼을 눌러 None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드론의 LED 빛이 변하죠. 이제 경기가 아닌 개인 혼자 작동 연습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 버튼을 길게 누르면 4개의 선들이 나타납니다. 이 창은 팀이 해제가 되어 나오는 창인데요.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선의 기울기가 변동합니다. 일종의 비행 상태 창인데요. 드론의 기운은 방향과 높이를 보여줍니다. 팀 설정을 다시 하려면 S버튼을 꾹 누르고 팀 설정으로 들어가서 None을 제외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조정기와 드론의 LED색이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S버튼을 꾹 누르면 설정 창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바이오로봇 창으로 비행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 드론과 배틀이 가능합니다. 조종기 우측 빨간 R버튼을 누르면 드론 앞 전구 부위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빔이 발사되어 상대 드론을 일정량 맞추면 강제로 착륙시키는 게임이 가능합니다. S버튼을 꾹 누르고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인데요. 드론과 조종기의 LED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은 비에클입니다. 이것은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드론 형태에 따른 모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이트 가드로 되어 있는데요. 드론에 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조종기 모드는 FG로 앞서 설명한 좌측 상단창에 나온 상태를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밑으로 플라이트는 FM 모드로 드론에 가드가 없이 비행하는 모드입니다. FG랑 FN은 둘 다 비행 모드이지만 가드 유무에 따라 조종의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드론도 마찬가지이지만 드론은 무게에 민감합니다. 만약 드론에 가드가 있는데 FM 모드이면 가드의 무게로 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행 조정 시 드론이 이상하다 싶으면 모드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FPV 모드는 카메라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드론은 카메라 장착이 안 돼 있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드론이 자가용 모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RC카 모드로 바꾸어 조종이 가능합니다. DR 모드는 앞 모터만 움직이게 되므로 비행 시에 드론이 이륙을 못합니다. 네 번째 설명으로 컨트롤입니다. 드론의 조종기 조종법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의 M2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체로 드론 조종법은 모드 2를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이스틱 조종법인데요. 나머지 M1, M3, M4 조종법도 각각의 조종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M1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M2와 반대로 이륙할 때는 오른쪽 조이스틱이 이륙 모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드에 따라 이륙 방향이나 전후 좌우 조종이 제각각이므로 보통 쓰는 M2 모드인지 확인하고 비행하세요. 다음은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조종자 기준으로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헤드리스 설정을 보면 온이 있고 오프가 있죠? 일반 모드로 오프 상태가 돼 있고, 온으로 키면 헤드리스가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먼저 드론을 보면 앞뒤가 구분이 될 겁니다. 드론이 앞을 보는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가게끔 조정하면 드론은 앞으로 똑바로 가겠죠? 그렇지 않고 살짝 앞방향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드론을 앞으로 보내면 틀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헤드리스 사용 모드는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든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시선에서 드론의 앞뒤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하다 보면 드론이 멀리 떨어져서 앞뒤가 구분이 안 되어 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드론의 앞뒤 구분 없이 조종자 위주로 비행하기 위한 헤드리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조종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헤드리스 모드가 꺼진 HX 모드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옵션은 스피드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좌측 상단에 S1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S1은 50%, S2는 75%, S3는 100%로 비행 속도를 나타냅니다. 실내형 드론이니 S1으로 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좋습니다. 다음 펑션 기능은 처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인데요. 드론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륙, 착륙, 사고가 몇번 발생되었는지 카운트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코딩 드론 조작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